우리는 부정적이 되는 것은 하나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자, 이게 정말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저절로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것도 뭐 때문에 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조건적이니까 나를 욕했어. 그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다면 나를 용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도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나를 욕을 하죠. 근데 나는 하나도 노력 안 해도 화가 나고 그 사람 미워지고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건적으로 이 세상은 굴러가고 이렇게 굴러가는 곳을 조건적인 곳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두어졌어요. 사로잡혔어. 그래서 잡힌 곳, 잡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옥이죠. 감옥이죠. 근데 여기가 땅이라. 그래서 땅지자에 옥자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너무너무 쉬워.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내 유전자를 팍 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 누가 나를 욕했을 때, 비판했을 때, 뭐가 잘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내 유전자 꺼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 당연한 방향을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돌아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옥을 벗어나야만 돼. 네.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충분히 무장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지옥을, 그 사망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에게 충분히 그 무조건적 사랑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죠. 그렇죠. 그때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죠. 그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강력하게 나의 부정적인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린 자꾸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희들은 선택만 할 수 있지, 너희들 자신이, 네? 너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나 부정적이면 불행해요. 불행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행과 싸워야 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불행해졌는가? 그거는 상대방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악령이, 조건적인 영이 나를 조건적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배경에 악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악령을 보지 못하고 나를 지금 그 악령이 사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철저히 조건적이 되고 부정적이 돼서 나의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려는 그 악령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그 악령이 사용해서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용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해.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해결이 나게 돼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혈과 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자, 에베소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우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그 비욘드, 그러니까 그 배경이 어떻게 됐냐부터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도 좋잖아요. 요새 애가 잘 안 배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죽을 때까지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 그래요? 답을 다 드렸는데. 씨름실에서 태어났으니까 씨름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이렇게 씨름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장 심각하게 던진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군 줄 아세요? 석가예요. 석가. 인간은 왜 이렇게? 이 고통이 왜 있는가? 석가가 그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 질문은 질문에 어떤 답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녁에 알았죠. 왜? 하늘에서 루시퍼가 뭐를 했느냐를 모르면 그 답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이 답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누가 준 답이에요? 성령이 선지자에게 준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님만 아는 답이야. 그 답을 인간 선지자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 고안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누구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움이 있는 곳은 이 온 우주에 어두움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만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사단과 악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누구라고요? 악의 영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악의 영하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전신 갑옷을 입어라. 좋아요. 좀 쉽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시라. 이게 훨씬 낫네. 자, 악령에 싸우기 위하여, 대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 장비는 무엇일까? 네?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부를 하면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짜 진리야. 조건적일 때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그럽니다. 거짓 사랑이야. 왜? 그것은 조건적일 때는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결국 이기심이요. 상대방을 부려서 내가 유익을 취하려는 욕심에 불과한 것. 그 욕심을 미화한 것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자,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 의의에 가슴막이, 자, 이게 완전 무장입니다.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믿음의 방패. 자, 이 믿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실험장에 실험장, 이 지옥이라는 곳에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책임 지시기 위하여 언제부터 구원을 이미 예정한 것이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기를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정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예정이라는 것은 취소 가능한 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네. 취소가 불가능한 예정을 뭐라 그러게요? 예? 네? 확정. 확정도 취소 가능해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예. 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이면 지금 이거 이럴 예정입니다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번역 참 잘못한 거예요. 아주 치명적으로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이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요? predestinated. destiny. destiny가 뭐예요? 네. pre라는 것은 미리. 창세전에 이미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predestinate라는 뭐예요? 운명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운명 짓는. 운명은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자들이 별로 믿음 없이 번역해가지고 취소 가능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뭐요?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이미 운명 지어진 사람. 그 운명 짓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운명 지어야 돼요? 다 이게 아직도 이 머리에 콱 안 박혔어요. 실험실에 실험 대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우리를 운명 지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운명이었어. 그렇죠. 왜 사단이 있는 곳에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속게 돼 있어. 천사의 3분의 1도 속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뭐요? 그렇게 하시기로 운명 지어준 존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거는 이 운명 지었다는 것을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 운명지었다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태어난 존재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 통일의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동역자로서 이 지구상에, 이 감옥에, 지옥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 바가지로 뭐예요? 죽을 때까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구원해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하시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운명 지어져 있다. 이거를 이제 축소하면 소위 예정론이란 것으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지어진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야. 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야 되시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상구는 만민구원론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만민을 구원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만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민을 구원을 했지만 만민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안 받게? 안 믿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아. 선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조사 중이다, 지금.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중이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조사 중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참, 그런 믿음 우리에게 힘줄 수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래. 지금 언제 결정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안 갈지 조사 중이래.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씨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런 거를 믿는 믿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불안 초조야. 그래가지고 이 악령과 싸우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금방 사람들 나갔더랬어요. 포기해. 그렇죠? 심지어는 포기를 해도, 내가 아차 해서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밉니다. 현수가, 다시 손잡아. 일어나. 그러라. 그러면 현수기가 뭐라 그래? 하나님, 이렇게 제가 포기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주시려고요.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해도 끝까지 예수님은 뭐요? 닭을 울게 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래도요, 상관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야. 믿음을 회복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여러분 대박 났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로 어떻게 하나님이 운명 지어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잊고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져도 좋다 이 말이야. 7번 넘어져도 그다음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7번 넘어졌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면 7번 넘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완전히 묵살돼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거든요. 그래서 7번이란 말은 완전히 네가 묵살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7번 넘어져도 완전히 묵살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믿는 믿음을 내가 줄 테니까 그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의인이 뭐냐? 아무리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손을 내미신다. 그 손을 잡고 일어 완전히 묵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악한 자 악령입니다. 사단이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탁 쏘면 막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사심판을 믿으면 난 아직 구원의 투구를 못 써. 그렇죠? 이 투구 없이 전쟁터에 나오면 어떻게 돼? 금방 가요. 화살이 일론 없죠. 구원, 이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지구상에, 이 감옥에, 지옥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책임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투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세가 중할수록 자꾸 사단은 죽음의 공포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아시겠죠? 공포로. 두려워지면 이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자꾸 두려워질수록 나는 미신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두려웠어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 공포증에 걸렸어, 제가.
그리고 지금 진찰을 해보면 암 걸려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암 걸리면 안 돼, 이거.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는단 말이냐. 그러다가 제가 무엇거정 지갑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부적. 그때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부적을 보내는데 제가 이 부적을 버렸다가 암 걸리면 안 되니까. 이 부적이라도 지니고 있어. 암 걸리는 것보다 부적 지니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옛날에는 보내기만 하면 그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던 이 미국 의사가 드디어 그거를 공포증이 걸리니까 두려워지니까 내가 나를 봐도 웃기기 좀 웃기는 짓이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아 웃기는 짓을 하면서도 그걸 결국 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 부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왜? 그 부적을 넣고 제가 최신 설비를 갖춘 병원을 들락날락 하려니까 이게 웃겨도 이런 게 이렇게 웃기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부적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믿겠다. 그런데 그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믿겠다. 왜? 하나님은 부적보다는 나니까. 이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때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큰 도움이 뭐예요?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자,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뭐가 별로 안 두렵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면 나는 참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행하다라는 사람들과 나는 행복하다라는 사람들과 건강 상태를 비교하면 같게 다르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네, 뜻에 반응하고 이 내면적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맨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팔자가 셀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아들 하나 착 키워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서 성공하고 하더니 또 이렇게 미쳐가지고 뉴스타트 한다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도 팔자가 나쁘냐. 그러니 어머니 유전자 다 꺼질까 안 꺼질까요? 쫙 꺼져서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혁명가다.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혈압도 떨어지고 병 달라버렸어요.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 이 애미 어리석은 애미 걱정은 그만해라. 내가 너를 그동안 애미 걱정 시켜서 미안하다. 와, 그때부터 제가 아마 진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통계적으로 확실해요. 아,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이거 불행한 인생이야.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유전자 꺼져가지고 면역력도 약하고 병이 많아. 분명해. 근데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불행하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은 당연한 얘기야,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행복하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안 건강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건 왜 이럴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미국서 그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행복한 사람 집합했어. 내가 중요한 실험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200명이 모았어. 200명. 다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선문지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행복한 이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다 써서 그 선문지를 받았어. 쭉 보니까 뭐 다 행복할 만해. 그리고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 유전자 검사를 했지. 그 T세포 유전자에는 이제 T세포 면역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이 T세포가 어떤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곰팡이를 죽이고 하려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증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염증만 일어난다면 그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러면 그거 T세포가 일으키는 염증입니다. 예. 네. 염증인데, 그런 염증만 일어나면 그런 병만 생길 뿐이야. 몸 곳곳에 염증이 일어나. 그래서 염증을 촉진시키는 물질, 염증 촉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군들이 있어. 진풀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라는 건 뭐예요? 염증의 특징이 뭐예요? 예? 네? 부어요. 그렇죠. 붓는다는 건 뭐예요? 모세혈관이 확장해가지고, 그게 혈관 속에 있던
그 붓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들이 부으면서 이 모세혈관 속에 있던 여러 백혈구들이 모세혈관을 빠져나가서 그 부위에 있는 어떤 병균이나 암세포나 있으면 그걸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죽일 수 있도록 부어가지고 백혈구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벌겋게 붙죠, 그렇죠? 거기 이제 막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야만 거기에 막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 다 모여들 수 있어.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염증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촉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은 염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실제 염증 물질이 아니라 실제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실제로 암세포가 거기 있어 뭐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예, 아,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 죽이는 물질. 이게 이제 진짜 면역 물질이야. 염증 물질은 뭐요?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두 그룹의 유전자가 있어. 자, 면역 물질 생산, 염증 물질 생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그 유전자, T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져서 활발하고 이 실제로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둘 다 켜져 있어야 이게 참 좋은 건데 예. 네. 염증 물질만,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진 사람이 있어.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설문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설문 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 면역 물질은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염증만 생기게 하는 유전자만 켜진 사람들 설문지를 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게? 그 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행복하다는 사람. 행복한 이유가 재밌어요. 그 사람들의 행복한 이유는 이런 거야. 나는 돈이 많아서 여자를 내 마음에 드는 여자 고르기가 참 쉬워서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카리비안 크루즈도 가고 뭐 그리고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비싼 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이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되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면역 물질도 잘 생산되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달라. 나는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보람이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 행복의 질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행복과 행복을 무엇으로 보는 사람들이라? 쾌락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쾌락적으로 살고 있어. 그 쾌락적인 삶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렇죠? 근데 실제로 행복하고 나는, 행복하다. 라는 이쪽 사람은 쾌락하고는 상관이 없는, 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삶 속에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처량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없어지면 유전자는, 면역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놀라운 결과야. 그러면, 왜 쾌락적 행복은 유전자 전체를 다 켜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없을까? 그 답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할 때라. 계속 무조건적, 조건적이라고 지금 계속 읊고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지금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타이밍이 안 맞네. 뭐냐면 의미 있다는 말은 어떤 무조건적 사랑을 어느 정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쾌락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야. 나하고는 뭐요?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돈이 많아서 뭐 여자들이 줄줄 따르는데, 결혼하자 그랬다가 뭐 한두 달 사귀어보고 뭐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차 버리고, 그럼 여자는 뭐요? 상처받아서.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자꾸 갈아쳐. 아주 우선적 이기적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기적이에요. 이 이기적인 나 자신과 싸우려면, 내 자신 속의 악령과 싸우려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분이 어저께 물어요. 지금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나면 내가 정말 쾌락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놈은 뉴스타트 한다고 이놈은 풀만 먹고 있고 쾌락을 누릴 수가 없게 됐다. 어저께 우리 강 회장님 그 비싼 술 얼마나 비싸? 그놈의 양주들.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젠 그게 뭐로 보여요? 독약으로 보여요. 영이 바뀐 거야. 영이. 그리고 행복의 관점도 바뀌었고. 그렇죠? 의미 있게 살자. 의미 있다는 것은 사랑을 주면서 산다는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원도 양양군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우리 거기 가신 곳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산. 네. 몇 번쯤이 잊어버렸네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제가 외워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의미 없으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기억력이라고 뭐 따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제가 옛날에는 하도 이기적이라 가지고 그때는 뭐 기억해야 될 게 없더라고. 기억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거하고 뭐하고 나하고 뭔데 아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양양군 서면 논하리 산 171번지가 나한테는 의미 있는 곳이야. 왜? 거기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살던 곳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의미는 사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그걸 내 가슴 속에 자꾸 쌓아가면 우리는 옛날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병 났는데 골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시면 병은 덤으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